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재승, 레드불, 뉴메릭, 그리고 케이든 스케이트보드스, 케이든 디스트리뷰션, 애쉬베리 선글라스를 받고 있는 스케이트보 선수입니다. 545 기술들을 공개하게 드리죠. 545 공개합니다. 저의 웜업 트릭은 킥플립입니다. 킥플립을 좋아하는 이유는 처음에 스케이트보딩을 배울 때 제일 베이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킥플립을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릭은 하드플립입니다. 그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저는 그 하드플립 모션이 잘 돌아가요. 이상하게 다른 기술보다는 솔직히 성공률이 더 높다고 하면 돼요. 계단을 뛸 때 제가 만약에 팁을 드린다면 땅에서 그 기술을 정말 완벽하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계단은 솔직히 말해서 땅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되고 너무 빨리 돌리면 너무 더 돌아갈 수도 있고 너무 느리게 돌리면 아예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계단 길이를 잘 맞춰줘야 돼요. 제가 안 해본 트릭은 스위치 프론트사이드 플립. 머릿속에 별로 그렇게 떠오르는 기술이 아니라서. 백사이드 360가 가장 저한테 힘든 것 같아요. 안 하니까. 연습을 안 하니까.